딘딘이랑 라빈 어떻게 된 나이가? 두 살 차이. 딘딘이 두 살 어려? 많아. 예? 아, 근데 어떻게 약간 나이가 역순으로 보이네? 부럽다. 난 저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저런 일상적인 되게 사소한 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지. 그렇지. 오늘따라 더 정민이 형이 막 뭐라고? 되게 외로워 보이고. 저 형, 아니 생각해봐. 야, 내가 형이면 진짜 부러울 것 같아. 아니 뭐 솔직하게 부럽다는 느낌은 크게 없거든? 근데 딱 하나 느꼈어. 하나 같아. 둘이 아니었어. 그냥 하나 같았어. 너무 슬퍼. 형도 하나잖아. 나는 하나인데 저희 둘인데 하나야. 아, 우리 하나. 하나야, 우리 미래 하나야. 하나야? 우유였어. 나는 내 환상의 그 부부의 느낌이 아니었어. 내가 생각했던. 그럼 형의 환상은 뭐였어요? 그러니까 정훈이와 그냥 달달하게 그냥 서로 뭐 이런 거였지. 뭐 애가 왔다고 맨날 혼나고 막 이런 건지 몰랐어. 그렇지. 연정은 한가해는 진짜 인간적이고 더 훨씬 더 인간적이고. 그런 얘기도 막 들었대잖아 예전에 쇼미더머니가 이런 얘기도 들었대. 아 진짜. 왜냐면 같이 이게 뭐 이렇게 뭐 거리에서 뭐 사진 찍히거나 기사나 이렇게 많이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이동할 때 손잡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워.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 딸기 딸기 딸기. 맞아. 비가 와가지고 했으니까 아 야 추워요. 야외에서 그 근데 했어야 되는데. 어 이거 좋다. 방 되게 좋은 공간이야. 자 이제 그럼 1박 2일 식사의 꽃 저녁 식사가 걸린 복불복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렛츠고. 내 컨디션이 지금 조금 출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야. 입이 궁금하고 정확히 배꼽치기 올리고 있어요. 네, 안 먹으라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아? 원래 먹었을 때 더 배고픈 거 아시죠? 맞아요. 아시죠? 아니 어떻게 결혼 집안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여기는 밥을 절대 안 먹어. 원래 그래요. 원래 많이 먹은 다음은 더 배고파요. 진짜. 좋아. 안 먹었을 때 더 배고파요. 굳겠어 등갈비. 안 드시면 쭉 안 드시는 게 저 건강에 좋고. 네, 한가인 씨와 함께하는 여행인 만큼 오늘의 저녁 식사는 특별히 한가인 씨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들로 엄선해 한가인 정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가인 정식 뭐예요? 개 킹크랩 대게? 개 진짜? 와. 아니 뭐 얘기한 거 있었어요? 형수님이 가장 최애 좋아하는 음식 간장게장 그리고 또 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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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종은 입술? 많고 많은 술에서 형 많고 많은 술에서 형 야비야 이쁘다. 괜찮아. 나 처음 죽어봐. 종각들 다 쓰러진다고 생각해. 너무 개에서 흥분해가지고. 첫 번째 메인 요리는 한가인 씨가 1박 2일에서 가장 먹고 싶었던 태안의 개국지. 진짜 맛있어. 와 진짜 좋아. 나비가 몇 그릇 먹었지? 내가 그걸로 한 세 공기 먹었지. 우와 이것만 있어도 된다 진짜. 이제 시작인가 봐요. 개국지로 이제 시작. 개국지로 시작. 두 번째 메인 요리는 밥 도둑계의 최고봉 간장게장. 맞습니다. 우와. 어떡해. 우와. 너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진짜. 아직 안 끝났어. 세 번째 메인은 목포에서 공세왔습니다. 꽃게 살무침. 이게 진짜.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이거 진짜 맛있어. 일어나, 같이. 야, 일어나.
이거야. 이게 진짜 맛있어. 야, 이게. 진짜 귀한 손님인 게더 느껴져요. 느낌대로 나 진짜. 와. 느낌대로. 와, 진짜. 우리는 아침에 늦으면 밥 차도 그냥 가잖아. 아, 너무 심하게 주는 거 아니야? 이번엔 좀. 아, 서운하네. 저 드시면 돼. 드시면 되잖아. 드시면 돼. 드시면 되니까. 예. 정우 형이 꼭 먹겠답니다. 안 먹었어? 아니야. 우리 와이프가 못 먹어봤으니까 먹어야지. 아, 나는. 무슨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아, 나는... 아, 차라리 5대1로 하자. 5대1로. 목포에 가서 많이 먹었어. 아, 역시, 아, 우리 신랑이 최고야. 아, 동생들이 목포에 가서 못 먹어봤어요. 나중에 사줄게. 와, 미치겠네, 정말. 그래도 역시 정정당당. 아, 그럼요. 왜냐면. 아니야, 왜냐면 원래... 아까 우리 게임할 때도 봐주진 않았잖아요. 야, 안 돼요. 이거야. 빨리 치세요. 하면 달려? 그냥 자연적으로 질 사람들인데. 이게 이기는 중요한. 아, 저는 약간. 춤에도 이기려고 막. 우리가 한번 좀 공정한 게임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급 한가인 정식이 걸린 저녁 복불복은 바로 10먹 제빙. 쉽게 먹으면 재미없어. 빙고! 뭐죠? 네, 빈디 씨가 얘기하신 대로 쉽게만 먹으려면 재미없어. 빙고. 네, 9개의 빙고판에는 다양한 미니게임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승리한 팀이 해당 판을 획득, 빙고 한 줄을 먼저 완성하는 팀이 한가인 정식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게임은 3대3으로 진행되고요. 좋아요. 한가네의 제외 멤버를 연가네에서 돌아가면 선택해 주시죠. 아, 게임을 오, 게임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양 팀 상의하셔서요. 첫 번째로 대결할 빙고판을 선택해 주세요. 5번 한번 가죠. 바로? 바로요? 1번? 바로? 아, 승부사 기질이 있어. 5번 너무 좀 큰 판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상의, 상의를 좀 하시죠, 주장끼리. 네. 주장끼리 상의가 주장끼리 상의예요? 주장끼리 상의하라는 건 그냥 해가 아니라 얘기했잖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몇 번 해야 될지. 몇 번 할까요? 아니, 사실 5번이 가장 중요한 곳이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초반에 5번 가? 가운데만. 가, 저 게임부터 진짜. 세요? 장난 없이 가요? 2번! 어? 2번? 2번? 오케이. 상의를 안 하셨는데. 네. 2번! 아니고 바로 2번! 2번 다 동의한 것 같으니까 예, 2번! 2번 하겠습니다. 2번은. 딸기. 우리 이번 라운드는 이누를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팀에서. 아, 역시 에이스를. 자, 빠져있어. 알겠어요.